내가 추가해버렸다. 이건 뭔다? 어, 양파다! 다 깔았어, 있다. 잘 먹겠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와우, 푸짐하네요. 아, 얼만지도 적어야지. 24,000원이다. 아, 소감도 피시다. 깜도 오빠 PC 접속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치킨을 먹게 되었는데 정말로 맛있겠지 않나요? 이거 봐요. 저렇게 검은 색깔 너무 좋아요. 많이 구워진 거. 맛있다. 한번 지금 먹어보도록 하기 전에 비닐장갑 좀 낄게요. 자,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와, 소스가 되게 많아요. 소스가 왜 이렇게 많아? 소스가 무슨 소스야? 자, 무슨 소스가 이렇게 많은지. 왜 이 싱인데. 아, 배고파서. 자, 이거 샤워크림인 것 같거든요? 샤워크림. 약간 양파랑 섞어 먹어야 되는 건가? 양파랑 이거 비벼 먹으라고 하는 건가? 양파가 있어요, 양파가. 여기에 섞어, 여기에 부어 먹으라는 건가요? 여기에 부으라고요? 이거는 치즈 소스?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머스타드가 아니네요. 갈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동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매운 양념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 먹는 거야? 여기 일단 넣어서. 솔직히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넣고. 이 애추리알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보아 누나 샤워크림 X 양파 조합으로 먹어야 한다.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애추리알 10개 고맙다.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손에는 젓가락, 한 손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먹겠습니다. 순살이에요, 순살. 퍽퍽살이죠? 맛 평가. 되게 저 처음 보는 치킨집이에요. 아, 뜨거. 후기 올려야지. 맛있네. 맛있는데? 무슨 맛이냐면 딱 그 맛이에요. 아니다. 맥도날드의 상하이 스파이시 알죠? 상하이 스파이시.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에요. 이번에는 갈릭. 감자도. 감자도 되게 맛있네요. 저는 이거 엄청 맛있는데 왜 리뷰가 안 좋은 거지? 왜 리뷰가 안 좋은 거지? 왜 리뷰가 안 좋지? 맛있는데? 아니 되게 진짜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시 맛이야. 샤워크림 맞아요. 두 번 쳤는데 안 읽어준다고? 뵙고 싶다. 아, 뜨거워. 됐다. 아, 뜨거. 아, 살 빼야 되는데. 양파 맛있다. 양파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리뷰 안 좋지?
경쟁 업체들이 적었나? 무슨 말이야? 샤넬이 다시 말해줘. 차주님 안녕하세요. 치킨 정보 왼쪽에 있다. 아, 알바라고? 아플러들 알바라고? 응? 이거 몰라? 이거 인터넷에 안 나와요?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처음 시킨 먹어봤고 처음 봤어요 얘네를. 알바야? 아 진짜? 알바라고? 체인점이 별로 없는 건가 봐. 신생업체인가 봐. 신입인가 봐요, 신입.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니요, 동네 치킨이라고 하긴 좀 고급진데요? 떨어뜨렸다.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맥도날드 그거라니까요, 딱. 제가 말했죠. 뭐라고 할게요? 맥도날드. 아 이거 양념도 맵네. 양념도 맵네. 이거 먹고 양념 소스가 매워서 이거 핫 양념 매운 치킨 먹어도 맛있겠네. 상하이보다 부드러워요. 감동할 거 아니야? 맛있는데? 배고파서 그런가? 아 사랑니 뽑아야 되는데. 아 나 치과 가야 되는데. 아 치과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치킨 가야 되는데. 응, 한쪽 아직 안 뽑았어. 오늘 여의도 여의도 디스트릭트 나이엠 버거 먹고 왔는데 오지게 만나더라. 강추한다. 뭔 소리야? 이쁘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이 원이라고요? 근데 저 입에 뭐 넣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입이요. 진짜 뭐 넣은 것처럼 생겼는데 진짜 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입이 약간 뭐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 알지?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예쁜 거 아니고요? 솔직히 방송 컨셉이에요. 저 예쁜, 나 이쁘지? 이러는 거. 저 입술이 필러 안 넣었어요. 진짜 다 그러고. 그렇지다 걸리면 손모가지다 하는데. 아니, 솔직히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 예쁜 편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은 안 해. 이건 진짜야. 저번에 강남대가 앞에서 도화를 봤다고요? 강남대가 어딘데요? 몇 살이에요? 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아니, 강수태님이랑 합방하면 되지, 왜, 어때서? 입술 모으고 까치해봐요, 하는데, 아, 싫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합방할 때 별풍선은 어떻게 해요? 반띵이에요? 하는데. 합방할 때 별풍선 반띵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 BJ들은 혼자 방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별풍선은 반띵이 아닙니다. 자기가 킨 걸로 자기 거예요. 뭐, 그 사람, 만약에, 둘이 방송을 했는데, 내가 방송을 켰어. 근데 내가 천만 원을 벌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 거짓말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벌었어. 그것도 다내 거야. 여린님, 안녕하세요. 재능 좋아하네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합방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합방은 도와준다, 도와주러 가는 거다라고 말하잖아. 왜냐면 자기는 이직 되는 거 없으니까. 이직 되는 거 있는 사람이 있어. 신입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그렇게 되는 거지. 이득이 있지. 근데 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어떻게 돌리다가 받쳤던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득되는 게 없죠. 솔직히 뭐 합방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시청자가 늘어지지는 않거든. 그냥 시청자가 만약에 늘면은 느는 것도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약간 이런 건 힘들어. 합방을 해서 시청자가 늘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청자를 얻기는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의 시청자분들의 분류가 오는 거지. 출연료 없어요. 무조건 합방을 하면 도와주러 가면은 만약에 내가 기훈이랑 같이 방송을 했다? 근데 내 걸로 켰어.
기훈이는 그냥 내 방송을 도와주러 온 거야. 밥 하나 사줄 수는, 밥 같은 거는 사주겠지, 당연히.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어. 응, 기훈이는 차비도 못 받고 가는 거야. 그냥. 차비도 못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공식 방송은 있어요. 차비 주던데 하는데 차비 주는 거는 그런 거겠죠. 멀리 사는 사람들, 뭐 인천에서 서울 이런 게 아니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돈 줘야지, 당연히 차비를 당연히 줘야지. 안 주면은 응? 몇십만 원 날라가는 건데,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구나. 아니, 저 인증님한테 제가 차비를 왜 받습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제가 그런 거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출연료를 달라, 차비를 달라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있지.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막 6시간 방송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좀 그렇기는 하죠. 왜냐면은 난 하루에 벌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든 걸다 포기하고 가는 건데 너무 잡아두면 좀 그렇지, 안 그래요? 응, 신내지, 신내지. 근데 눈치 없는 것도 실례야, 진짜. 방송 도와주러 갔는데 240시간 벌칙 방송 이러면 난감할 듯 하는데, 에이, 200 방송 도와주러 가는데 갑자기 240시간이 걸려, 240시간이 걸려서 둘이같이 240시간을 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막 날짜가 막 며칠이 되잖아. 그러면 진짜 반띵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지. 이 사람 방송 키고 나중에 다른 사람 방송 키고 이렇게 해야지. 합방은 이득은 없, 저 일단 모르겠어요. 신입분들한테는 이득이 있죠. 왜냐면은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 알수 있으니까. 신입만 이득되는 거예요. 신입만 이득. 나 같은 사람이 합방 또 하면 뭐라는 줄 알아? 아, 또 도와? 아, 또 도와? 뭔 소리야, 대물아. 진짜 막또 와야 또 와. 왜냐면은 이미 아프리카라니까. 아, 내가 유명한 거 전혀 절대로 유명한 거 아니다. 절대로 유명한 거 아닌데 아프리카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저 약간 연예인병 있어요. 아, 망고 안녕. 그 되게 유명한 사건.
혹시 아시나요? 제가 3년 전에 시상식을 갔었어요. 근데 아니 진짜로 근데 제가 3년 전에는 진짜 40명 봤었거든요. 시청자. 근데 그때가 연예인병 진짜 심했거든요. 40명 봤었는데. 그래서 그때 시상식이 끝나고 1층 문 앞에까지 데뷔를 준다 했었는데 어차피 화정이랑 내가 강남을 가야 돼서 매필이가 필매가 1층까지 강남까지 데려다 준대. 그래서 화정이랑 나랑 매필이랑 필매랑 이렇게 세 명이서 운전해주고 차에 탔다? 차에 탔는데 화정이랑 나랑 뒤에 탔거든요? 근데 자기 담배 핀다고 창문을 다 내리는 거야. 창문을 다 내리는데 담배 연기가 부슬슬 나가고 막 그러면은 우리 화정이랑 내나 둘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아 그때 좀 연예인병 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오빠 뭐 하냐고 창문 닫으라고 지금 뭐 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핀다고 생각하면 어쩔 거냐고 창문 닫으라고 아 진짜 이러면서 막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필매 오빠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뒷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화정이랑 나랑 있는 뒷자리를 보면서 이런 표정? 지랄하고 앉아있네. 이 표정 있죠? 지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표정. 이렇게. 아, 그때 진짜 심했죠. 근데 그리고 대박 사건인 건 그때가 40명 보고 있었는데. 연예인병 심해가지고. 정작 옆 차들은 1도 신경 안 썼을 텐데. 아니, 1도 신경 안 쓴 게 아니고. 아니, 쌩쌩 달리는 차는 누가 보냐고. 아, 그래서 매필이가 맨날 이 말해.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오빠야 방송 가기만 하면은. 아니, 뭐야. 우리 연예인 도화가 내 방송에 어쩐 일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 오빠, 지금 몇 년 동안 놀렸는데 그만 좀 놀려라. 이러면서. 말투도 딱 이렇게. 아니 연예인 도화가 어쩐 일이래? 이렇게. 진짜 웃기죠? 그래서 가끔 필매랑 꽃님이랑 가끔씩 보거든. 가끔 보면은 내가 가잖아. 내가 딱 가면은 필미 오빠가 이런다. 야 도화야 왜 이렇게 하면 도화야 너 마스크 안 껴도 되겠어? 내가 아 장난 하지 말라고. 아 아직 사귀고 있지. 사귀고 있지.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어. 필매랑 꾸님이. 근데 예전에 꾸님이랑 필매랑 싸웠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꾸님이랑 술 마시러 갔다고 했을 때 기억나요 혹시? 야 창현이 앞에서 연예인병 논하지 마라. 아프리카 최고의 연예인병 창현이다. 너네 유튜브에서 창현이 놔도 벗어 손 머리 위로 왼손 머리 들고 이거 모르냐? 그게 뭐야? 그래 그때 나
그때 내가 꽃님이랑 매필이 내가 화해시킨다고 욕봤다. 창현 벤츠 전설의 영상 모르네. 그게 뭐예요? 아프리카 물총 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게 뭐예요? 입술 예쁘다고? 나 입술 예쁘단 말 진짜 많이 들었어. 나 어렸을 때도 이 입술이다. 엄청 애기 때도 입만 보여. 동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완전 원형. 이렇게. 도화가 벤츠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데 벤츠 지금도 좋아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막 남성으로 막 야! 너 나랑 결혼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벤츠 사람으로서 좋아한다 이거지. 멋있잖아. 착하제. 인성 세상에서 바르제. 세상에서 제일 바르제. 먹을 때 소리 안 내제. 그리고 말씨 곱게 예쁘게 하제. 얼마나 좋나. 케이는 하는데 케이도 좋지. 인성 그저 그렇지. 먹을 때 쩝쩝 소리 세상에서 많이, 제일 많이 내제. 어 예의 그냥 그닥. 아 장난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케이 삐진다. 아!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친해서 그런 거지. 다 장난이고. 진짜 착해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방송처럼 말도 없어요. 되게 무뚝뚝해요. 아 근데 아 그냥 다 착한데 다 착하고 다 좋은 사람인데 진짜. 근데 벤츠는 BJ들 중에 벤츠는 이길 사람 없어. 진짜로. 왜냐면은 일단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는 게 또 있어. 벤츠는 진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 그게 더 멋있지 않아? 더 멋있어. 벤츠 운동화 하는데 운동화에서 더 멋있어. 오래된 여자친구 누구인지 봤는데 모르겠어요. 오래된 여자친구 있는데 멋있다는 소리 못 들어보면 하는데. 아니 진짜야. 그런 거 있는데. 약간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틀에 갇혀 사는 거 막 그런 거 보면 멋있잖아. 안 그래요? 아니야. 공유 다음에 박보검 다음에 벤츠. 유튜브에서 창현 벤츠 복근 공개? 열 번 돌려봤다고? 알겠어. 볼게. 가둬놓는 거 좋아하시네. 가둬놓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전 약간 질투하는 거 좋아해요. 저를.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거 있죠. 저 좀 약간 진짜 관종인가 봐요. 나를 약간
그러니까 이건 뭐 서로 사랑한다는 가정하에 서로 사랑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 있잖아. 막 내가 너무 안심이 되는 여잔 거야. 그래서 뭐 질투도 뭐도 안 하고 다 믿잖아. 그러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카톡 이렇게 하면은 남자한테 카톡이 왔네.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관종. 내가 딱 그러는데 한데. 아 진짜? 저 약간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질투가 안 생기는, 뭐 만약에 애인이 있는데 질투가 안 생기는 날이 오잖아. 내가 항상 방송에서 말했는데, 저는 제가 질투가 안 생기는 날이 있으면은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닌데, 이거 보살쪘다고? 아 진짜 보살쪘어. 아 짜증나. 아니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귀신 같다니까. 보살찔 때막 살쪘을 때막 완전 귀신처럼 알아보니까 좀 무서워. 살쪘어? 나는 약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지금이 보기 좋다고? 안 돼! 살 빼야 된다. 까르친 내겐 정말 소중한 기쁨이야. 아, 뚜껑 열어놓고 추석 지내고 와. 물티슈 뚜껑 열어놓고 추석 지내고 와가지고 물기가 한 개도 없어. 이때는 물 부어야지. 아, 뱅! 아, 선생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네요.